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 여러분들 세대에. 정말 최고의 가수죠, 최고의 가수. 누구야? 엘사 언니잖아, 그치? 프로즌이라는 겨울 왕국으로 유명한 이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려서 아마 한국어 더빙판으로 봐서 이 가사를 모를 수도 있겠다. 나는 영어판으로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 가사에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네. 불러줄 순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자,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라는 거야. What they're going to say. 그들이 뭐를 얘기하든지 간에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 이런 거를 이거 거의 유치부 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봅시다. Let the storm rage on. 이래. 그 폭풍이 그냥 환하게 만들어. 라는 거야. Let이라는 사역동사 나오니까 뭐야? 원형이가 잘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죠. 됐어. 그 밑에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라고 했는데 여기서 bother 귀찮게 하다라는 뜻이야. 귀찮게 하다, 힘들게 하다. 그래서 그 추위는 날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어라는 거야. 난 추운 적 없어라는 거야. 되게 멋있지? 그 다음에 it's funny. 다음에 how some distance 요렇게 묶을 거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거리를 두는 것이 만드는지. 오, 메이크다. 자동적으로 찾으라니까 짝꿍. 그치? seem. 자, 그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얼마나 거리가 만드는지, 모든 것이 스몰, 작게 보이게 만드는지. 이 엘사 언니가 그 이렇게 마을 왕국에서 떨어져서, 그치?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자, 왕국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추운 히말라야 같은 데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 자기 고민이 너무 작았던 거야. 그치? 작게 보이게 만드는지. 모든 것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seemed 이런 거안 쓰고 seem 쓰는 거예요. All the fears that 모든 fear and the fears 두려움인데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once controlled me 나를 한때는 나를 뭐 했던 지배했던 한때는 지배했던 나를 됐어? 그럼 얘가 얘 꾸며주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2강에서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긴 형용사라고 했어. 그래서 얘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나를 이전에 나를 컨트롤했던 그 두려움이 can't get to me at all. 이젠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지금 뭐이안 되게 안 그래 보이겠지만 자꾸 멜로디가 생각나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딱 이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노래 잘 하게 되면 한번 또 캐스트 같은 데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